자동차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절도 현장이 포착됐는데 촉매 변환기를 떼어가기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른바 환치기를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이용한 개인 간 금전거래는 불법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 겨울 가스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권총을 쏟아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강아지를 판 돈으로 엽총을 산 후 8살 동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인 노동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IT 기업과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감원바람이 불고 있어 조만간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 전보다 1만 5천 건 크게 줄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5천 건에 이를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크게 빗나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건 일할 사람을 찾는, 즉 노동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노동 수요를 잡기 위해 지난해 제로 수준의 금리를 4% 중반까지 가파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예상과 달리 노동력 부족 현상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면서 노동시장 열기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휴일이 많은 연말연시가 포함돼 있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 수치가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임금이 줄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at case, it's possible that a continued moderation in output could facilitate continued easing in the labor market and reduction in inflation without a significant loss of employment.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월가의 대형은행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해고에 돌입하고 있어 조만간 노동 수요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난민 지원 단체가 아니라 미국 국민을 후원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와 미얀마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한 환영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영단은 일반 미국 국민이 난민을 직접 후원하는 제도인데 최소 5명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그룹이 되어 난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난민의 주거와 취업,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난민 자녀의 학교 등록도 돕게 됩니다. 필요한 자금은 후원자 그룹이 직접 조달하는데 국무부는 올해 1만 명의 미국인이 적어도 5천 명의 난민의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석 달 동안 미국 정부가 인터뷰한 난민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시리아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의 난민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So we're looking for new solutions for them and working with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because this isn't an effort that just the United States is undertaking.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의 난민은 작년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1년째 이어진 내전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 외에도 러시아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도 유럽 전역에 수백만 명이 유입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이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인 환영단이 미국인들의 선의로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인 촉매 변환기 절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피해 한인들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이 자동차 부품 절도를 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와 앞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로막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성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좌우를 살피고 잠시 후 한 남성이 조수석에 앉자마자 재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CCTV에 포착된 촉매 변환기 절도 현장입니다. 시동을 걸었더니 막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여기 가다가 전화 왔어요. 집에 CCTV를 한번 체크해보라고 자기 차가 너무 이상하다고 소리가 너무 크다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CCTV를 틀어봤죠. 어떻게 그거를 열고 들어왔... 절도범들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철로된 게이트 문을 열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최근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는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은 1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치에 백금과 로듬 등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돼 있어 암시장에서 개당 최대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없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절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촉매 변환기의 고유번호를 새기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This is going to hopefully disrupt that black market. It will make it a lot harder to sell ill-gotten catalytic converters, and we hope that also means thieves will think twice. 경찰은 고유번호를 새길 수 없을 경우 차를 차고나 불빛 아래 주차하는 법과 차량 내 경보 시스템 설치, 촉매 변환기에 금속 보호막 부착 등도 범죄에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는 흉기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남성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특공대 SWAT팀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e 500 block of South Hobart Boulevard, our SWAT team responded for a barricaded assault with a deadly weapon cutting suspect. Around 7:06 a.m., we got the notification that there was a code 4, which means everything is safe.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건물을 포위한 채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하다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이후 흉기에 찔린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흑인이며 이들은 아파트 룸메이트로 밝혀졌고 이번 사건은 다툼에서 흉기 폭행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LA시의 총기 무장 강도 사건은 전년도보다 400건 이상 증가한 2,780건을 기록했고 한인타운은 300여 건으로 보고되는 등 LA 지역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환치기 사기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송금이나 환전, 구매 등을 해준다고 광고한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개인 간 송금, 환전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은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달러를 한국에 보내고 반대로 약세일 때는 원화를 미국에 보내는 방식의 불법 송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적으로 신뢰관계에 의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쵸. 이 사람들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또 이거를 손실을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한국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 업무를 하거나 개인 간 원달러를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행위, 그리고 브로커 등을 통한 송금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겨울 치솟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스 컴퍼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천연가스 요금이 12월 이후 128% 급증했고 지난해 1월보다 약 5배 올랐습니다. 이번 가스 요금의 상승 원인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예상치 못한 겨울 추위로 인한 가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천연가스 저장고 부족, 전기 생산을 위한 수력 쇠퇴와 운송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Folks understand that PG&E does not make a profit on the use of natural gas when folks are using natural gas. That's strictly a pass-along cost that's based on the market price. The cost of natural gas is higher, and that's not PG&E's fault. It's not Southern California Edison's fault. 또한 일례로 지난해 겨울 130달러의 가스 요금이 청구됐다면 이번 달 같은 양을 사용했을 경우 약 315달러인 140% 급등한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가스 요금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최소 2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다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헐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위기에 처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말까지 볼드윈과 사건 당일 무기류 소품을 담당했던 한나 구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드윈에게 실탄이 장전된 소품을 건넸던 조감독 데이비드 홀스는 치명적인 소품용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Just because it's an accident doesn't mean that it's not criminal. Nobody was doing their job. There were three people that if they had done their job that day, this tragedy wouldn't have happened. 뉴 멕시코 주 법에 따르면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볼드윈은 자신은 실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콜드건을 전달받았으며 방화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다면서 형사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숨진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의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강아지를 판 돈으로 엽총을 구입해 8살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볼티모어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볼티모어 프레스버리에서 4명의 동생을 돌보던 18살 데빈 윌슨이 8살 동생인 딜런 킹을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은 의붓 아버지에게 동생이 실수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쐈다고 증언해 경찰이 오랜 시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결국 방 안의 총상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살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윌슨의 의붓 아버지는 최근 총기에 관심이 생긴 윌슨과 함께 사격장에 간 적이 있고 윌슨이 엽총을 얻기 위해 강아지를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윌슨이 구입한 총기는 실버 이글 펌프 액션 샷건으로 윌슨이 18세이고 범죄 기록도 없어서 불법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슨은 1급과 2급 살인, 폭행,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시아계 주민만을 노리고 1년 동안 금품 강도 행각을 벌인 강도단이 결국 텍사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플래노 경찰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보석을 훔치는 갱단을 텍사스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최소 15건의 강도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명, 플로리다에서 3명 등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석을 훔치는 아파트 절도 사건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아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1년간 추적했으며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할 당시 현금 3만 5천 달러와 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보석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3명의 용의자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인 호세 곤잘레스는 추방될 예정입니다.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얼음 연못에 빠진 차량을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러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쯤 한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얼음 연못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lose your eyes, ma'am. Look away from the glass. Just breathe. 경찰은 폭설로 인해 기온이 급격하게 낮았고 운전자가 물에 빠진 상태라 저체온증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동원해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빠르게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폭설로 인해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파와 폭설의 안전운전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세법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김매니 회계법인과 함께 오는 25일 LA 한인타운 KYCC 건물에서 올해 달라지는 스몰 비즈니스 세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회계세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창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KYCC는 지난해 연방중소기업청 SBA로부터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공식 대행 단체로 선정돼 한인 자영업자와 창업 예비자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 인근에 지역 부족민과 합작한 대형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총 5억 달러를 투자해 완공된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지역 부족인 윌튼 렌체리아 부족과 보이드 게이밍사가 합작해 만든 10만 스퀘어피트의 대형 카지노입니다. 특히 카지노가 오픈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조세 수입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족민들의 재정과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스카이 리버 측은 카지노 내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구사하는 아시안 전담 호스트팀이 구비돼 있다면서 대형 아시안 레스토랑 입점 등 고객의 다양성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쾌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판초, 브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이란 정부가 초치, 즉 외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즉각적인 해명과 입장 정정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인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거론하며 분쟁을 풀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핵개발 의혹으로 국제 제재를 받은 이란이 오히려 핵 문제를 들고 나오자 외교부도 즉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한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외교부는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 격려 차원이고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이란의 동결 자금은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풀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경제복합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연대와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고 논란이 된 이란 관련 발언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됐다 진단하고 호혜적 연대가 가장 시급하다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또 보건 디지털 분야의 격차, 기후위기를 과제로 진단하고 원전에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서 이 청정 에너지인 원전이 주요 그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제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자평했고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크부대에서의 이란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병들이 UAE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이란 대사가 동결 자금 문제와 핵 관련 발언을 문제 삼는 걸 보니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초점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오해는 풀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첫 국빈 방문, 투자 유치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란 관련 발언으로 논란 역시 함께한 순방이었습니다. 취리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의 경제외교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밤 귀국길에 올라 설 연휴 첫날 도착합니다. 스위스 취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법원의 구속 전 신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신문 없이 검찰이 낸 서류와 증거를 검토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전환사채를 통한 횡령과 배임, 대북 송금과 뇌물 등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재무이사에게 핵심 책임을 떠넘기면서 변호사와 감시자를 붙여 재무이사의 귀국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세세한 자금 집행 내역을 모른다는 거지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재무이사와는 최근 사이가 틀어져 태국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파타야 교도소에 수감된 이 재무이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도 조금 더 확인됐는데 쌍방울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마리나 샌즈의 호텔에 버젓이 머물렀고
태국으로 옮긴 뒤 최근까지도 최 측근과의 화상 전화로 국내 상황을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도피를 시도한 김 전 회장 현지 수행비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 4개와 돈 뭉치를 갖고 있었는데 현지 영사에게 귀국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곧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과 장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은 관행이었고 무리한 사법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째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발전자회사 네 곳의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모두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2년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강요했던 거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작년 대선 무렵 검찰은 3년이나 지난 고발 사건을 꺼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1년 수사 끝에 당시 청와대와 장관들의 위법적인 인사 개입으로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 3명을 나란히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건 모두 19명. 기관장들을 한 명씩 불러내 대놓고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 하거나 차관을 통해 사표를 요구했고 종합감사를 벌여 사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빈자리의 후임자로 인사수석실이 내정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지원서를 대신 써주고 면접 모범답안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유영민, 조명균 두 전 장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실무자급은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더 윗선이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농림부, 외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기소하는 건 선택적 수사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정책 홍보를 하려다가 교통 범칙금을 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리시 수낵 총리의 정책 홍보 영상인데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모습입니다. 영상이 올라오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총리 대변인은 영상을 찍으려고 잠시 안전벨트를 풀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영국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 100파운드, 약 15만 원 부과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깜짝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햄버거 가게로 직접 전화를 걸어 햄버거를 주문하는 영상입니다. 요새 영업이 어떠냐고 묻자 전화를 받은 직원은 꽤 괜찮다고 답하고요.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햄버거를 함께 먹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이 영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2년 임기 동안 1,040만 창업 등록이 있었다는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두 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 바프타는 영국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바프타상 최종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2018년 영화 아가씨로 한국 감독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헤어질 결심으로 두 번째 수상에 도전합니다.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멋진 수호천사가 등장했다는데요. 바로 횡단보도에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어르신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눈발에 길도 젖어서 그런지 속도가 더디죠. 어르신이 횡단보도 절반 정도 건널 무렵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직진과 좌회전을 하던 차들이 움직이다가 어르신을 발견하고 급하게 멈춥니다. 멈춘 차들도 있지만 옆 차로에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더니 어르신 곁으로 와서 차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차량의 정지 수신호도 보내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적 소리가 없었다면 사고 났을 수도 있다. 이런 멋진 자세는 배워야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건너기엔 신호등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주차장, 검은 차량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여성은 발을 구르며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데요. 반려견 카티가 홀로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정차한 가족이 실수로 차에 열쇠를 두고 문을 닫아버린 건데요. 당황한 가족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카티가 문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 주인이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반려견을 안았는데요. 갑자기 창문이 내려갑니다. 질투를 느낀 카티가 흥분해 몸을 움직이자 엉겁결에 버튼을 눌러 창문을 연 겁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상상도 못한 구조 방법에 깜짝 놀랐다며 감탄하면서도 정말 다행이지만 차에서 내릴 때 강아지가 혼자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로봇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람 못지않은 신체 능력을 갖춘 로봇의 활약이 공개됐습니다. 한 인부가 누군가에게 작업을 지시합니다. 로봇이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판자를 옮기고요. 물건을 챙겨서 판자 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전달까지 완료. 보행 로봇을 개발하는 한 기업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11년 전 인간의 형태를 띤 이 보행 로봇을 처음 선보였고요. 이후 로봇이 단순히 균형을 잡는 것을 넘어 텀블링도 하고 노래에 맞춰 춤도 추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술을 구현한 인간도 대단하네요. 이거 CG 아닌가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기술을 잘 다루는 인도의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무인종목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보이네요. 남성이 돈을 건네받고 빠른 손놀림으로 키오스크를 누르는데요. 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죠. 얼마나 익숙한지 화면을 터치하는 손이 거의 안 보일 정도인데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무인 키오스크는 서비스해주는 사람이 없이 직접 하라는 취지이지만 저런 분이 있다면 정말 대신 눌러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것 같네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말투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했다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대사나 오빠야 자기야를 따라하는 젊은 층이 늘자 북한 당국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남편은 오빠라고 부를 수 없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1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